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상으로 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범죄죠.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서 마을 발전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안 받는 마을도 있다지만은 어떤 마을인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은 그쪽으로 귀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지갑이나 지폐, 돈이 떨어져 있다. 이거를 주워가면은 법적으로 이건 도둑이 됩니다. 법적인 용어로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돈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거를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놔두든지 해야지, 그거를 들고 갔다가는 나중에, 그게 요새 CCTV도 많고 하니까 걸려가지고 범죄자가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법은 참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는 이런 법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아야 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돈을 또 어디에 쓰는지도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는 이런 마을 발전 기금을 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된다는 이유가 대부분 들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는 마을 도로를 옛날에 자기들이 땅을 조금씩 기부를 해서 만든 도로니까 네가 이거를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 마을에 마을 진입로나 또 마을 가운데 길은 군에서 국유지로 편입을 해가지고 다 공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아직까지 마을 골목길 안쪽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는 또 이유가, 이제 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마을에서 이제 계곡물을 받아가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를 깔아서 저 아래 마을 쪽까지 수도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탱크 만들고 이제 수도 깔고 하는 비용들을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십칠반으로 돈을 조금씩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한테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발전 기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금이나 성금은 자발적으로 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가보면은 은근히 주민들이나 이장이 이렇게 마을 발전 기금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면서, 전에 이사 온 사람은 뭐 500만 원 냈는데 뭐 최소한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장 말안 들으면 시골살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근한 것도 강요나 협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골이건 어촌이건 뭐 어느 말할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발전 기금을 받는 게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관습화되어 가지고 이 돈을 받고 있는데, 분명히 간접적인 압박도 강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데, 시골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 재물을 주라고 시키는 것 자체도 그것도 똑같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공갈이 있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어떤 흉기나 뭐 망치나 몽둥이나 이런 걸 휴대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이동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에 살다가
어촌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산골에도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직업도 회사원 하다가 아니면 사업하다가 농부도 될 수 있고 어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가로막는 것들이 이런 시골의 텃세, 마을 발전 기금 이런 겁니다. 솔직히 도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든 회사를 다니시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를 했고 그 세금으로 시골에 도로 포장도 하고 마을 회관도 짓고 보건소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이 옛날보다는 훨씬 살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시설도 좋아졌고 그러면은 귀농귀촌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오히려 축하금을 주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기존 주민들이 갑질을 하고 있고 새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을 얼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농이건 소농이건 세금 10원 한 푼 안 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 직장인 뭐 알바해도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은 이때까지 세금 안 내고 정부의 혜택, 보조 지원금 이런 거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때까지 도시에서 세금 많이 내신 분이 이주에 오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이 귀농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동네의 머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저희 댓글에도 어떤 분 그러고 이 시골 이장이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소통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다음 레벨이죠. 그렇다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장에게 밑볼 수가 없습니다.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야 시골에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온갖 저 잔일, 그 다음에 심부름 이런 거를 그 귀농해온 젊은 사람한테 다 시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너무 이제 심하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뭐 관습이다, 관행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제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관습이 관례가 되고 관례가 악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타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습 우리 시골에도 이제 타파를 해야 깨끗한 시골로 태어나고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